훈련도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도감이라고 하는 건뭐 임시 관서다 이런 뜻이죠. 근데 훈련도감은 삼수병을 전문적으로 조련시키는 군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삼수병이 누구냐는 거예요. 포수, 살수, 다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삼수병의 핵심은 포수거든요. 얘가 이제 조총병이나 화포병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살수가 이게 이제 뭐냐면 창, 칼. 알겠죠? 그다음 이제 여기는 사수는 이제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궁병, 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훈련도감의 군병들의 핵심은 여기는 포수병입니다. 포수병. 이 훈련도감이 있잖아요. 조선 후기에 뿌린 그 나비 효과는 대동포만큼이나 이 훈련도감이 나비 효과가 커요. 잘 생각해봐. 그 전에 냉병기 시대에는 냉병기라고 하는 게 칼창이잖아. 그 냉병기 시대에는 그렇게 전문적인 군사훈련이 별로 필요 없어. 평소에 농사 짓던 농민들 있잖아. 전쟁 나면 전부 군인으로 징발해. 그리고 이제 농민들한테 흐름한 창 하나씩 들려주고 진격.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잖아. 고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군사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뭡니까? 평소에 농사 짓던 농민들을 유사시에 징발해갖고 전부 군인으로 허름한 갑옷 하나 입히고 허름한 창 하나 돌려갖고 징격! 이런 식으로 전쟁했단 말이야. 근데 임진왜란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쟁이야. 조총병, 화포병. 쉽게 말하면 이제 화약 무기가 이제 전쟁의 판도를 결정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조선도 이제 훈련도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화포병이나 조총병은 있잖아. 전문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해요. 농사 짓던 농민들 불러가지고 창 하나씩 들려주고 이제 나를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총기를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 고장 났을 때 이거 뭐 어떻게 뭐좀 급하게 좀손쓸수 있어야 되잖아. 평상시에 뭐 이거 빻고 이거 뭐 닦고 뭐 어쩌고 한번 장전하고 막 무기 원리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위 이제 화포병이나 조총병은 급료병, 직업군이 상비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동의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직업군이냐 얘네들은. 급료 받고 아예 뭡니까? 이게 직업인 거야. 급료로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한양에 올라와서 한양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와 한양살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조선 후기에 뭡니까? 한양 인구가 거의 30만 가까이 인구가 급증하는 게 바로 이거하고도 관련 있는 거야. 왜? 거의 만 몇천 명이 되는 훈련도감의 군병들하고 식솔들이 지금 왕십리 일대나 청계천 일대에 전부 거주하고 있는데 뭐. 한양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먹어주지는 쌀 엄청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소위 쌀의 상품화를 촉진시킨 거지. 도시 인구의 증가, 상업의 발달,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그 다음에 뭡니까? 쌀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뭐,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게 있잖아. 상당수가 이게 훈련도감하고 관련된 거야. 훈련도감이 뿌린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해. 대동법만큼이나 영향 크단 말이야. 아마 전에 수업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이 훈련도감의 모델이 뭐냐면은, 이게 모델이야. 자, 봐봐. 이런 거야. 너무 깊게 들어간 얘기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명종 때가 2차 왜구 시대야. 2차 왜구 시대. 근데 2차 왜구는 엄밀히 말하면 꼭 일본인들이 아니야. 일본인하고 대만인,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중국인 이들이 막 섞인 국제 해적 집단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뭡니까? 조선의 해안도 노략질을 했지만 이게 이제 을묘해변이잖아. 여기는 뭡니까? 오늘날의 이 절강, 복건, 이 일대에, 그러니까 중국 해안이 이 왜구 때문에 완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 이걸 격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이 척계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척가군을 조직해갖고 이제 이 왜구를 격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근데 이 척가군의 편제가 이게 독특해요. 이쪽 영파나 이쪽 일대에서 이제 소위 이제 시가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니까 이 왜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왜큰 나뭇가지 이제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를 들고 앞에서 이제 왜구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 이걸 막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서 이제 방패와 창을 가지고 이제 왜구들이 혼란한 틈을 타고 이제 들어가고 찌르고 베고 하고 뒤에서 이제 조총 사격하고 막 이런 편제가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편제고 이게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야. 이걸 모델로 한 거야, 이게. 이걸 모델로 이제 군사 편제를 바꾼 게 훈련도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우리 공식 기출에 한 두어 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원칙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